정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카의 세관에 원피스에 나오는 마루코가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마루코 같은 경우는 흰수염 해적단의 1번 대장으로 사실상 부선장의 위치, 흰수염의 오른팔에 위치해 있는 남자로 엄청난 존재감을 보였던 인물이죠. 그런 마루코가 귀멸카의 세관에 들어간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와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흰수염 해적단의 잔당들을 이끌고 흰수염이 지켜온 것들을 사수하기 위해 검은수염 해적단과 싸움을 벌였고 그 전쟁에서 패배 후 엄청난 좌절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자신은 흰수염 해적단의 잔당들을 데리고 무언가를 할 수 없음을 느꼈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마르코는 그렇게 우울해하다가 혼자만의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 술을 잔뜩 마신 채 그저 하늘을 비행하며 어디든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늘 위로 쭉쭉 날아가며 한참을 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소용돌이가 생기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받아들였죠. 마르코는 그곳에서 벗어나기보다는 그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곳으로 오히려 들어갔고 그 폭풍에 휘말린 채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한 소년이 마치 시체가 살아난 걸 본 듯한 표정으로 엄청나게 놀랐고 그 옆에 대나무를 물고 있는 소녀 역시 눈이 휘둥그레져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죠. 마루코는 무슨 일이지? 라고 묻자 탄지로는 다행히 살아계셨네요 라고 하며 자신이 동생 레이츠코와 함께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것 같아 쳐다보고 있었고 계속 쳐다보고 있자 아저씨가 떨어져 땅에 처박혔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엄청나게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은 줄 알고 묻어주려고 했는데 살아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했죠. 마루코는 나는 쉽게 죽지 않는 몸이라 그런데 과음을 했다 보니 머리가 깨일 듯이 아프군 이라고 했고 탄지로는 자신감의 소통을 건네주며 물이라도 마시라고 했습니다. 마루코는 고맙다며 물을 벌컥벌컥 마셨고 조금 정신이 들자 탄지로 네즈코의 모습을 보고 그림체가 나랑 다른 것 같은데 이곳은 어디냐고 물었죠. 탄지로는 이곳은 일본이라고 했고 아무래도 마르코를 보고 외국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탄지로가 킁킁 어떤 냄새를 맡다가 갑자기 긴장을 하며 칼을 꺼내들었고 네지코 아저씨를 지켜드리고 있어 라고 말한 뒤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죠. 마르코는 뭐하는 거냐고 물으려고 했는데 나무가 우거진 쪽에서 혈기 한 마리가 튀어나와 탄지로에게 덤벼들었고 탄지로는 그 혈기의 목을 물의 호흡으로 단숨에 헤어버렸습니다. 탄지로는 마르코에게 많이 놀라셨죠? 제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했지만 마르코는 딱히 놀라거나 하는 표정이 아닌 어쩐지 무심한 얼굴이었죠. 그래도 일단 탄지로의 설명을 들어보니 나름대로 놀랍긴 했는데 자신의 세계에는 없는 혈기라는 존재라는 게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탄지로는 자신의 동생인 네지코도 사실 혈기가 되어버렸는데 자신은 네지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고 했죠. 마르코는 덤덤하게 그렇구나 라고 하며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보니 빨리 자신의 원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탄지로에게 물을 건네준 건 고마웠다 열심히 해봐라 소년 이라고 하며 하늘 위로 점프를 해 날아갔습니다. 탄지로는 마루코와 하늘을 날자 한참 동안을 감탄하고 있다가 정신을 차린 뒤 네지코와 함께 임무를 받은 나타고무산으로 올라갔죠. 탄지로와 네지코는 나타고무산에서 거미열기들과 싸우기 시작했는데 앞서온 귀활정들이 거미줄에 묶여 조종을 당한 바람에 탄지로가 그들을 상대하기 더욱 까다로운 상태였습니다. 어느새 그들을 상대하다가 상처를 입은 탄지로 겨우겨우 엄마 거미열기를 찾아내 죽이긴 했지만 그 뒤로 아빠 거미열기와 마주쳐 엄청나게 고전을 하고 있었죠. 아빠에게 강력한 펀치를 막다가 칼까지 멀리 날아가버린 상태. 네코도 아빠에게 덤벼왔지만 완력에서 밀리며 멀리 내팽개졌습니다. 곧이어 다른 거미열기들과 하연호 루이가 나타났고 탄지로의 온몸을 거미줄로 상처를 냈죠. 네지코가 그런 루이에게 덤벼들자 루이는 흥미롭게 보며 왜 혈기인 네가 귀살대원을 도우려 하는 거지? 라고 하다 둘이 남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루이는 네지코를 자신의 가족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네지코가 계속 거부하자 네지코를 공중에 매달아 오므라하기 시작했고 탄지로는 그만두라며 소리쳤죠. 하지만 탄지로에게는 이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고
루이는 아빠 혈귀에게 탄지로를 끝장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빠 혈귀가 다가와 탄지로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고 했고 이제 끝인가? 라고 생각한 탄지로. 그런데 저 하늘에서 푸른 불꽃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이쪽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고 자세히 보니 양쪽에 푸른 날개를 가지고 있는 마르코가 하강에 아빠 혈귀의 몸을 발로 차버렸죠. 아빠 혈귀는 그 충격으로 그대로 온몸이 땅속으로 박혀버렸고 목만 땅 위로 나와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르코는 탄지로에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거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저들이 네지코를 데려가 강제로 가족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했죠. 마르코는 가족이라는 소리에 오 너네도 가족이란 것을 좋아하나 보군. 그런데 가족이란 것은 절대 강제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닐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루이는 다른 혈귀들에게 지금 뭣들 하는 거냐고 당장 저 녀석들을 쳐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마르코는 심지어 말하는 거 보니 저 꼬맹이가 대장인 같은데 뭔가 이상한 가족 아니야? 라고 탄지로에게 물었고 탄지로는 아저씨 뒤를 보세요 혈귀가 와요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때 거미 혈귀들은 마르코의 어깨를 물었고 탄지로는 이제 진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마르코의 어깨는 푸른 화염으로 변하더니 아무렇지도 않아 했고 발차기를 알려 그 혈귀들을 걷어내버렸습니다. 그의 루이는 거미줄 혈귀술을 사용해 마르코의 온몸을 갈갈기 찢어버렸죠. 하지만 루이의 거미줄이 베어낸 마르코의 몸은 곧바로 푸른 화염과 함께 다시 재생했고 마르코는 여유롭게 웃으며 루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루이는 계속해서 거미줄을 날려봤지만 마르코에게는 데미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르코는 그대로 루이에게 발차기를 알려 멀리 튕겨버렸고 루이는 엄청난 위력의 발차기에 온몸의 뼈가 골절이 되었죠. 하지만 곧이어 재생을 하기 시작했고 마르코는 어? 너네들도 재생을 할 수 있나? 라고 했습니다. 그때 탄지로는 저들은 일륜도로 목을 베지 않으면 몇 번이고 계속 재생을 한다고 했고 탄지로는 자신의 일륜도를 마르코에게 던져줬죠. 마르코는 칼을 쥐어보는 건 오랜만이군 이라고 하며 쓰러져 있는 루이의 목을 일륜도로 베었고 루이는 뭐야 이 사내 칼도 엄청나게 잘 다루잖아 라고 하며 소매를 했습니다. 아 지금은 칼을 잘 쓰진 않지만 해적 짬밥이 몇 년인데 칼을 잘 쓰는 건 기본이지 라고 했죠. 그렇게 남아있는 거미 혈귀들도 몽땅 소탕을 한 뒤 상처 입은 탄지로에게 푸른 화염을 가져다 댔습니다. 탄지로는 으악 상처를 불로 지지실 생각이신가요? 라고 하며 경악을 했다가 어? 이 화염은 전혀 뜨겁지가 않네? 라고 했고 탄지로의 상처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죠. 마르코는 아 이 푸른 화염은 고열이 없어 그래서 무언가를 불태울 수는 없지 다만 이렇게 다른 누군가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재생의 화염이란다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정말 감사하다며 그런데 어쩐 일로 다시 돌아왔냐고 물었습니다. 마르코는 한참 동안이나 비행을 하고 있다가 네가 동생을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내 애정 가족들이 떠올라서 말이야 자기 동생을 끔찍하게 아껴 맨날 자랑을 해대던 내 동생 가족 같은 녀석과 자기 가족들을 끔찍하게 아끼던 내 아버지가 생각이 났거든 이라고 하며 눈시울을 붙였죠. 내 아버지는 도움을 받은 게 있으면 꼭 갚으라고 했기에 나는 네가 준 물 한 모금을 갚으려고 돌아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감동받아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연신 인사를 했고 마르코는 딱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구해주던 자신의 아버지 흰수염이 생각이 나며 좋아 내가 너의 여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리는 것까지 도와주고 가겠어 라고 선포를 했죠. 그때 귀살대원들의 지원이 왔고 귀살대에서 탄지로 남매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하며 그들을 귀살대 본부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탄지로 남매를 대하는 주들의 반응은 차가웠고 함께 온 마르코에게도 뭔가 경계심을 놓지 않았죠. 귀살대 주들은 레즈코와 탄지로 처분을 위해 재판을 시작했고 즉결 처형을 해야 한다는 사내미의 과격한 행동 때문에 탄지로는 사내미에게 덤벼들게 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버렸습니다. 탄지로는 자신의 동생을 혈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야기도 듣지 않고 공격하려는 사내미에게 박치기를 지전하려고 했고 사내미는 감히 건방지게 귀살대 일반 대원이 주에게 덤벼드는 거냐며 베어버리겠다고 칼을 빼들었죠. 하지만 그 순간 중간에 마르코가 나타나 사내미의 팔목을 한 손으로 잡아채고 탄지로의 박치기를 한 손으로 막아냈습니다. 마르코는 흰수염 해적단이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해적단이 있으면서 혈귀 왕성한 해적들이 서로 초닥거리면서 싸우는 걸 많이 봤고 일본의 대장으로서 중재시키는 역할을 많이 맡다 보니 이러한 싸움 중재는 식은 죽 먹기였죠. 사내미는 마르코의 엄청나게 빠른 움직임과 자신의 팔을 꼼짝도 못하도록 잡고 있는 완력에 놀랐습니다. 이와 형씨들 흥분하지 말고 이럴 때는 대화로 먼저 서로의 상황 이해해보는 건 어떨까? 서로의 말을 다 들어보고 그래도 굳이 싸우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말이야. 참고로 그래도 싸우게 된다면 난 이 소년의 편을 들 거야 라고 했고
마침 우베야시키 당주가 그때 나타나 저분의 말에 맞다며 일단 네즈코가 인간을 공개하지 않는 혈기라는 보증이 있으니 싸우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네즈코의 재판이 끝나자 관심은 마르코에게 쏟아졌고 당신의 정체는 무엇이냐고 했죠. 그때 탄지로는 이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했고 주들의 표정은 엄청나게 당황을 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천사가 저런 아저씨 얼굴이냐고 말도 안 된다고 했죠. 그러자 마르코 역시 내가 무슨 천사냐고 하면서 푸른 화염의 날개를 보여준 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나는 불사조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들은 입이 떡 벌어지며 그 환상의 동물인 불사조가 사실은 인간이었냐며 불사조라는 게 실존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렇게 생긴 인간이라는 게 더욱 놀랐다고 했죠. 마르코는 자꾸 내 외모를 지적하는 것 같은데 불사조 인간이나 천사는 어떻게 생겼어야 하는 거냐며 붕괴했습니다. 어쨌든 마르코가 정체를 밝히고 탄지로를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말을 듣자 불신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특히 마르코는 무장의 저주로 인해 썩어가고 있던 후야시키 당주의 모습을 보고 푸른 화염으로 치유를 했고 모든 것이 완치가 되지 않았지만 고통이 엄청나게 완화가 되며 잃어가던 시력이 조금씩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힘을 가진 자라면 무장 역시 대체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후부야시키 당주는 당신에게 모든 지원을 다 할 테니 귀할 대우를 도와달라고 했죠. 마르코는 돈 같은 건 딱히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내 아버지가 가던 길을 가면 그걸로 만족하니까 이라고 하며 후부야시키 당주의 부탁을 들어가겠고 잠시 동안 임시 귀살병이 되어 이들을 도와주기로 하면서 이 시나리오의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마르코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잘못 아시는 게 있는데 푸른 화염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화염이 마치 에이스의 화염처럼 모든 걸 태워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의 푸른 화염에는 일반 불처럼 뜨거움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재생하는 불꽃이기에 마르코는 사실상 최후를 써서 싸우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さよなら